표준은행과 교육법인의 관계를 간단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니까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자, 교육법인은 표준은행 지분 9%를 소유해요. 이거는 뭐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표준은행 런칭하기 전에 출범 전에 표준은행 지분 중 1%를 개발자 팀이죠. 팀 얘기 할당으로 이게 공여, 무상공여입니다. 무상공여 하는 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9%를 마찬가지로 교육법인의 무상공여입니다. 무상공여. 이렇게 시스템을 구성을 해뒀어요. 무상이라고 하는 표현은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뭐, 그루당 1원, 1센트 등 사실상 무상에 가까운 금액으로 지분 10%를 배정하고, 그리고 표준은행 지분의 90%로서 표준은행 자본금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지분 90%를 시장에 공모하여 자본금을, 금융자본금이죠? 조달. 이렇게 구성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차등적 의결권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니까 표준은행의 일반인 지분 91%, 그러니까 시장에서 공모하는 90%와 개발자들에게 지불되는 1%를 합쳐서 이게 일반인 지분이에요. 과 교육법인에 할당된 9%의 의결권이 동등합니다. 그리고 이 9%의 의결권이 91%의 의결권 크기가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실상 교육법인이 표준은행의 지배법인입니다. 이게 의결권이 차등적이에요. 이런 것은 이제 구글 방식입니다. 구글 방식. 차등적 의결권. 구글도 마찬가지, 또 구글만 그런 게 아니라 요즘 뭐 IT 기업들 대부분이 다 그래요. 그리고 뭐 통주라고 해서 다 같이 1표 1권이 아니라 의결권의 크기가 주식마다 다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표준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 공모하는 주식이 전체의 의결권과 교육법인에 할당된 9%의 의결권이 동등하므로 사실상 교육법인을 운영하는 그것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누군가가 표준은행도 같이 운영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교육법인의 목적은 뭐예요? IMF에 가입된 194개 국가의 우리 오픈에시 캠퍼스라고 하는 온라인 캠퍼스를 보급을 하는 것이 목표예요. 그죠? 그러니까 교육법인의 9%의 배당, 이익 배당뿐만 아니라 표준은행의 운영 방식에 관여하는 방식으로 오픈에시 캠퍼스와 같은 온라인 캠퍼스가 194개국 각국에 전파될 수, 보급될 수 있도록,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부의 목적이고, 오픈에시 캠퍼스를 간단하게 한번 좀 요약을 좀 하자면은, 오픈에시 캠퍼스는 우리가 만들고 있는 컨텐츠가 있어요. 팀 주피터가 제작하는 주피터의 컨텐츠, 유튜브에 지금 엄청 올라가 있죠.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MIT 등의 오픈 코스웨어라고 있습니다. 오픈 코스웨어. MIT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스탠퍼드, 하버드, 예일, 뭐 예일 등등 이름 좀 있다는 대학들은 다 이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존스 홉킨스 유니버시티도 있고, 카네기 멜론 유니버시티도 있고, 또 하버드도 있죠. 하버드도 있고, 버클리도 있고 등등 뭐 이러한 국가, 이런 나라들이 나라가 아니고 국가도 아니고 대학들이죠. 만들어내는 굉장히 양질의 컨텐츠들. 그 팀 주피터의 컨텐츠들. 사실 팀 주피터가 만드는 컨텐츠들은 이러한 대학들이 만들어내는 컨텐츠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로서 역할하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한국의 초중고등학교 대학의 컨텐츠를 공부를 해서 이러한 대학들의 컨텐츠를 공부하기는 좀 힘들어요. 간격이 너무 커요. 그 간격을 메워주는 것이 우리가 만드는 컨텐츠입니다. 여기다가 학사관리 시스템 있죠? 유데스티와 같은, 유데스티라든가 혹은 유데미죠? 유데미와 같은 이러한 학사관리 시스템을 합친 것이 오픈에시 캠퍼스입니다. 그죠?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자, 이러한 오픈에시 캠퍼스가 194개 국가에 다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법인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부가적인 내용을 한두 가지 추가하자면은 요 사항입니다. 사항은 부가적인 내용이에요. 교육법인과 표준은행의 특징은 사람뿐 아니라 시스템도 운영진 멤버라고 되어 있어요. 요게 코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자, 표준은행은 임직원이 없다고 했었잖아요. 임직원이 없으면 누가 은행을 운영하느냐는 거죠.
운영하는 것은 시스템이라. 시스템은 뭐냐는 거죠. 시스템은 뭐예요? 시스템은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시스템은 법과 제도, 규칙, 원칙 및 상식이죠. 상식을 코드로 표현한 게 시스템. 그죠? EX 말하는 시스템. EX 말하는 시스템은 요거예요. 요걸 그럼 코드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거 지켜보면 아시겠죠. 코드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람뿐 아니라 시스템도 운영진 멤버가 되어서 지금까지 사람이 하던 그런 의사결정들의 상당 부분을 시스템이 대신할 수 있다. 그렇게 구성돼요. 시스템이 할 수 없는 의사결정이 있을 수가 있죠. 이 시스템을 어떻게 업데이트 할 것인가 등등을 시스템이 결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이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누가 하느냐니까 나중에 교육법인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코어 멤버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요거. 차틀드 오퍼네이션 로보틱스 에듀케이션 에듀케이터라 약자인데 요란 그룹 일련의 그룹들이 시스템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법인의 추가적 특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법인이 기존에 교육법인뿐만 아니라 오픈에시 캠퍼스다 얘기 들어가죠. 오픈에시 캠퍼스의 특징, 에시 캠퍼스의 추가적 특징인데 요게 기존의 학교나 기존의 유데스티나 유데미나 혹은 콜세라와 같은 이러한 온라인 온라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강의를 제공하는 그러한 업체들과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가장 큰 차이점이냐니까 오픈에시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교수나 교사와 학습자 간의 구별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완전히 없는 것이 아니라 거의 없도록 시스템을 구성해요. 그래서 내가 교수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배울 때는 학습자가 되는 것이고 내가 학습자라 하더라도 누군가를 가르쳐 줄 때는 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모든 멤버들이 교수와 혹은 학습자 역할을 일정 부분 나눠서 가지고 있는 것이고 어떤 아무래도 젊은 친구들, 어린 친구들, 10살, 11살 되는 친구들은 학습자로서의 역할이 99.9%일 것이고 그죠? 좀 나이가 연식이 있는 사람들은 또 교수의 역할과 학습자의 역할을 좀 겸하는 식으로 이렇게 될 거죠. 그러면 교수와 학습자의 학습자들의 성취도를 평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수나 교사의 지도 역량을 평가하는 것 이런 건 역시도 마찬가지로 다 시스템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코드를 합니다. 이거 부가적인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나중에 교육법인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일단 표준은행과 교육법인의 관계는 교육법인이 표준은행의 지배법인이라는 점